떴다 하면 사장님들을 설레게 했던 지금. 네, 정말 깔끔했어요. 내일 11시까지 12개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밥 좀 단체 좀 주문하고 싶은 40개 필요하대요. 어이구. 이면은 한 60명 정도 되는데 계약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김밥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3,200인가? 에? 와. 그런데 큰 손인 줄만 알았던 고객님의 통 큰 배신에 수많은 사장님들은 뒷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우롱한 거잖아요. 옆에 있으면 진짜 저 피할 정도로 그냥 화가 났었어요. 속상하죠. 빨리 잡아야지. 아, 저 사람이 사장님들 화나게 한 사람인가 봐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사장님. 됐어요. 아니, 된 게 아니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한 남자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기막힌 쇼를 공개합니다. 그날은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손이 나타난 겁니다. 되게 좋았죠. 주문은 진짜 한 달에 몇 번밖에 없는 건데. 이런 단체 주문? 네. 아침에 일찍 9시 전에 왔었어요. 김밥 좀 단체 좀 주문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냐고.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몇 줄이나 필요하신데 네, 40개 필요하대요. 어이구.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저 주문이. 마치 가뭄의 단비 같던 단체 주문. 그날 찾아온 행운의 손님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디로 배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내가 찾으러 올 거고 돈은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찍어갔어요. 계좌번호를. 주문을 마친 남자가 가게를 나서며 사장님께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뭐라고 한 걸까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는데요? 웃으세요, 사장님. 네.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아, 그 바지 보니까 기억나네요. 알고 보니 남자는 똑같은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그러네요. 바로 전날 가게를 방문해 김밥 한 줄을 먹고 갔던 그 손님이었습니다. 김밥이 정말 맛있으니까 다음날 주문한 걸 텐데. 그렇죠. 40줄, 12만 원가량의 김밥 주문을 손님과 약속한 제시간에 맞추기 위해 사장님은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김밥을 가지러 오겠다던 남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사장님이 창밖을 보면서 계속 기다리시네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저걸 어떡하나. 저 김밥 저거를 많은 거를 한두 개도 아니고. 40개인데. 40개가 되는데. 요즘처럼 더운 날씨는 김밥이 금방 상하잖아요. 다른 손님한테 못 팝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지났잖아요. 5시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앉아서 하나하나 다 까서 버렸어요. 아이고. 아유, 속상하다. 그걸 뜯어서 버리는데 쓰레기통이 꽉 차고도 넘쳐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이제.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손님까지 놓쳐가면서. 아유, 참 진짜. 괘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강동구 김밥집 노쇼 사건. 김밥을 대량 주문해놓고 계산을 하기는커녕 아예 찾으러 오지도 않았는데요.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른바 노쇼맨에게 당한 곳은 김밥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냥 깔끔한 직장인 같은 느낌의 남성분이 들어오셔서 메뉴판을 보시고 한 12잔 정도 음료를 주문을 하셨어요. 비교적 비싼 음료들 위주로 주문을 한 손님은 다음 날 아침 결제할 것을 약속했다는데요. 4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음료를 픽업하면서 돈을 내겠다.